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는데 가업이라고 하면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개인기업체를 영위했거나 법인기업체를 영위했을 때 그 법인기업체나 개인기업체를 상속인이 뭐 이렇게 물려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때 그걸 이제 갑상속공제라는 그 규정, 상정법 규정 하에서 그 갑상속공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 금액이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요건에 의해서 갑상속공제가 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은 무엇인지 이게 이제 아마 5번 특강에서는 이렇게 다섯 강좌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그 첫 사례 갑상속공제 첫 사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속 공제 범위 이게 엄청 크지요.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을 한 갑이다 그랬을 때는 200억 그리고 20년 이상 뭐 계속 경영했다 300억 그리고 30년 이상 경영을 했다 그러면 500억까지 뭐 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혹자는 뭐 부자 감세다 아니면 뭐 부자들에게 뭐 퍼준 게 아니냐. 아 그런데 이건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 갑상속 공제를 해주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을 7년 동안 계속 유지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원천 기술이 지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연결이 돼서 강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국가 시책이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 감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그 거위 황금알을 뭐 일주일에 하나씩 낳는다고 봐요. 그 기다리기가 뭐 그 조급해가지고 배 갈라가지고 황금알 뱃속에 있는 거 서너 개 더 얻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을 유지시키고 국가 그 재정을 튼튼하게 하게 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받는 게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가업의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의 범위 그 가업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공통요건은 뭐냐 그러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다 뭐 주점업이다 소비성 서비스다 저희같이 뭐 세무사업이다 전문 뭐 자격사업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소매 제조 뭐 이런 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업을 영위를 했을 때 갑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립성 기준 적합은 독립성 기준이 뭐냐? 중소기업인 경우 같으면 그 5천억 이상 자산을 가진 회사가 중소기업의 30% 이상 출자를 해서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럼 그 중소기업이 독립성이 있겠어요? 독립성이 없지. 그런 중소기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은 어떤 중견기업이 독립성이 없다고 보냐 그러면
상호출자 제한 집단 기업 소속. 그러니까 상호출자 제한 집단 소속에 들어가 있는 그 중견기업, 이게 독립성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준 이내 매출액인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자산총액이 뭐 중소기업이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되는 기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만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이라고 무조건 다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상속 개시일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 그 저기 그런 중견기업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자가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해야 돼요. 10년 이상. 10년 이상 경영하지 않고 뭐 2, 3년 경영했다. 그래서 가압이다.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뭐 적용 인원을 회사 같으면 피상속인이 1인 주주도 있지만 뭐 아버지가 주주도 있고 작은아버지, 고모 이렇게 한 회사 주주가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갑상속 공제를 받았으면 이 작은 아버지나 고모는 갑상속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1인에 한해서 갑상속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갑상속 공제를 그런 회사 다 해주냐?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사회적으로 지탄이 대상이 되거나, 이거 뭐 조세 포탈이라든가 회계 부정, 이런 법인까지 해주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 이것은 이제 2019년 12월 31일 날 신설이 돼가지고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납부할 고지세액이 30% 이상 되는 것, 이런 법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탈세액이 5억 이상이다. 이렇게 조세 포탈한 가업, 이건 갑상속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최소한 상속이 개시됐으면 상속 개시되기 10년 이전에 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럼 상속 개시되고 나서 언제까지 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냐? 이건 이제 7년 동안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탈세나 회계 부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회계 부정 했는데 회계 부정은 재무제표 변경 금액이 자산 총액의 5% 이상 회계 부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들어갔는데 회계 부정이나 탈세. 그러니까 이 회계 부정이나 탈세가 올해부터는 뭐 17년 동안 회계 부정이나 탈세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사후관리 기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중견기업 갑상속 공제 배제 기준이 있는데 이 원칙은 갑상속 공제를 해주는 것은 갑상속 공제를 해줌으로 갑상속 공제를 안 받았을 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가업이 뭐 파산되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상속 공제를 해주는데 이 갑상속인이 갑상속 재산 말고 다른 상속 재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갑상속인이 갑상속 공제를 안 하고 내야 될 상속세 두 배 이상을 갑상속이 다른 상속 재산으로 갑상속 재산 말고 갑상속 재산 외의 상속 재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납부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갑상속 공제를 뭐 해줄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속 공제 이 부분은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상속세 부담을 뭐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5분 특강 갑상속 공제 네 강좌가 더 남았는데 계속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